자,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겨울방학 과정을 개강해서 3월 아마 우리 첫 주? 둘째 주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때 다음에 다시 또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정시 할 거였다, 손! 난 정시다, 정시파다. 자, 이분들은 시험 점수 80점만 넘어도 만 원을 드리겠어. 성적도 가져오면. 잘했어. 나머지 수신 분,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두 번의 시험이 남았잖아요. 맞죠? 지금 오늘이 12월 말일이잖아? 아마 다다음 주, 2주? 3주 지나면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건 공통 숙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단어장은 프린트로 나눠줄 거예요. 단어장은 어휘끝 수능 단어. 어휘끝 수능 단어를 외울 거거든요. 수능 기출 단어들이니까. 수능 특강이 나오면 EBS 복화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이걸 좀 외우자. 그래서 한번 나눠줄 때 400개를 줄 건데 한 주에 200개씩 보겠다. 한 주에 200개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예전에 주중에 올 때는 한 시간에 200개씩 봤잖아. 맞죠? 그리고 이 책 좀 이따 나갈 건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시하던 애들은 알아. 이 수업을 들었으면. 근데 시작하면 6시에 와가지고 한 6시 5분 전까지 숙제를 내세요. 제출을 하시고 헬로 들어오세요. 오후부터 다 단어를 보겠습니다. 단어 보면서 동시에 숙제 검사를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6시 한 15에서 20분 정도까지 끝난 다음에 정리하고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로 추가로 풀어오는 모의고사는 없어 이제. 옐로우. 이 시간에 시험 돼서 풀 거다. 왜 거기 다 뒤로 가서 난리야. 여기 자리 많아. 서훈아. 그럼 모의고사 70분이니까 아마 이걸 러프하게 보면 7시 한 40분 안에는 모의고사 끝나거든요. 3, 40분 안에.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채점하는 시간이 있어서. 쉰 다음에 7시 55분부터 혹은 8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이 모의고사 푼 것 중에 주요 질문을 해설해서 질문 받아서 빠르게 해설하겠지만 모든 질문을 다 해설할 수는 없어서 질문 받은 다음에 추후에 따로 설명해 줄게. 그건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 있고 안 보는 날이 있어요. 이 진도상 중요한 건 미리 나가야 돼서.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이 교재 수업할 때 도대체 뭘 할 건지는 이따 얘기해 줄게. 기본적인 스케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래 요래. 그 다음에 혹시나 빠지게 되면 주 1회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숙제. 그냥 한 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숙제가 돼야 돼. 모의고사 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오답 정리는 수요일까지 나한테 보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토요일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수요일까지 보내세요. 오답 정리만 해서 보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숙제는 이따 이거 수업할 때 설명해 줄게. 다시 크게 보면 지금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빨간색 입고 온 사람 아무도 없네. 나는 입었나? 팬티도 빨간색이 아니네요. 뭐 아무튼 이때부터 3월 아마 1회에서 2주차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주에 그 주에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거든. 그런 다음부터는 내신이랑 이게 나뉘어질 거야. 정시는 다시 또 정시 수업을 하고 그대로. 좀 약간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말해주고 가겠어. 배감. 결이라고 있어, 결이. 1.6이에요, 1.6. 내신이. 얘가, 처음부터 연대 가고 싶다고 했는데, 수시 6개 썼는데, 5개가 다 떨어지고, 연대 하나만 예비 2번 받았어. 모집 인원 4명이야. 근데 예비 2번이야.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애가 집을 한 발짝도 안 나갔대. 12월 달 내내 지병을 있었대. 나가기 싫어서. 그러다가 월요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화요일도 안 빠지고 수요일날 한 명이 빠졌대요. 얘가 이제 예비 1번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어젠가 전화 와가지고 난리 났어. 됐답니다. 1.6이에요. 그 전화가 좀 엄청 신났어.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아, 네! 걔 여자친구 있었거든.
네 여자친구 어떻게 됐어? 잘 들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자친구 어떻게 됐어? 그 여자친구는 육논술이래. 육논술이라는 건 정시하겠다는 얘기야. 맞죠? 육논술 다 떨어졌답니다. 근데 어떻게? 했더니, 아, 근데 저는 붙었으니까요. 뭐, 하하하! 이씨. 그게 수시의 힘이죠. 내 1.6이 내가 그 등급이 아닐 수 있잖아. 맞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일이니까 3.3입니다. 얘는 관악고예요. 얘는 양천고 일반고고 얘는 영등포고 일반고잖아. 맞죠? 그만. 아, 일찍 좀 와. 앞으로 와. 관악고 3.3. 수시 6개 중에 얘 계속 정시할지 수시할지 좀 고민했었거든. 여자인데. 이과입니다. 정시할지 수시할지 고민하다가 아무튼 수시는 챙기긴 했는데 3.3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6개 중에 5개는 이제 뭐 국승세단, 광명산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인하대나 뭐 이런 데 썼겠죠. 들어와. 앞으로 와 너도. 근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숭실대는 붙었어요. 숭실대는 최첩으로 붙었는데 동국대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를 우주상향으로 쓴 거야. 자기 등급보다 우주상향 상향 노 초상향 노 우주상향 대면 좋고 아님 말고 대면 좋고 아님 말고로 동국대를 썼는데 얘도 예비를 받았거든. 예비 8번인가? 동국대 수학과입니다. 이거 붙었어.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거야. 왜냐하면 양천구가 아니에요. 구로, 영등포, 강서 구 안에서 3.3 정도면 국승세단을, 아, 국승세단 아닙니다. 미안해요. 건동홍숙도 갈 수 있는 거네. 신도림 여자에도 2점 후반대인가? 그래도 숙대를 붙었으니까. 이게 수시의 힘이야. 그 정시. 정신 아직 뭐인지 이제 쓸 거니까 들어보세요. 이것도 웃긴 일인데 국어 예, 이과예요. 국어 87 원점입니다. 국어 87 수학 92 그 다음에 영어 2등급이야. 영어 내신만 하고 그만했었거든. 여기 이과 성향이라서 그 다음에 과탐이 하나가 물리가 48 지구가 41이었던 것 같아. 물리가 굉장히 높죠. 다시 여의도고입니다. 국어 87 저건 없고. 별로. 국어 87, 수학 92, 영어 2등급, 하나 48, 하나 41. 탐구가 좀 어려웠었나 보죠, 지구가. 이 정도 점수면 어딜 가는가? 원점으로 합쳐봤을 때, 중경외시 이상이에요. 중경외시 이상. 정시로도. 정시로 치면 중경외시 이상이라고. 중앙대로 쓸게. 근데 얘가, 아, 내신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2점 후반대인가? 근데 유독 수학, 과학 내신만 좋고 국어, 영어 내신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근데 이놈 새끼가 연락 와가지고 얘가 수시를 썼나 봐, 얘도. 그러니까 대면 좋은 학교로 쓴 거야. 어차피 정시로 갈 거였으니까. 다 올려 쓴 거죠. 그리고 성대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라져버렸지? 아, 다시 얘 얘기로 돌아가자면 얘는 엄청 높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최저를 못 맞췄어. 그냥 고대 1차를 붙었는데 고대가 4, 7이거든요. 근데 거기 탐구가 들어갑니다. 탐구를 못 맞췄대요. 그래서 다 떨어진 거예요. 6개 중에 5개를. 빨리 와. 이거 다 뭐야 이거. 어디 뭐 이거. 뭐 좀비야? 하나씩 계속 날아오네. 다시 내 말의 요점은 뭐냐면 나는 수시 몰빵할 거야. 해도 최저는 맞춰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최저 없는 데를 쓰면 되지 뭐. 그럼 경쟁률이 너무 높아. 시골에 있는 애를 어떻게 이길 거야. 최저는 맞춰야 된다. 수시 할 거더라도. 난 정시 할 거야. 라고 하면 네 등급이 4점대건 3점대건 상관없으니까 있잖아. 논술은 아무런 상관없어. 3등급, 4등급, 5등급 다 걔네들만 쓰는 거기 때문에 논술은. 근데 6논술은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있잖아. 3논술, 3종합으로 우주상향으로 넣어버려 그냥. 이게 사람이 운빨이 잘 모르겠어요.
3점 때문에 앞자리가 권동석 이상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너 내 카톡에 봤어? 성혁아? 카톡에 뭐 있었어요? 아, 내가 좀 이따 봐. 미술한다, 손. 성혁밖에 없나? 한 명 여자애가 신서구인데 걔는 홍대를 합격했어. 네. 실기를 안 보고 그냥 끝나버렸어. 그 지금 미술하는 애들은 지금 엄청 바쁘거든. 미술이랑 체육하는 애들은 그냥 끝나가지고 신났지. 신났어. 지금 이제 계속 또 막 취업했다고 연락이 막 오는데 취업을 기다리는 애들이 지금 심정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신 등급만 챙겼는데 또 나왔네. 좀비 계속 나온다. 내신 등급은 챙겼는데 들어. 내신 등급은 챙겼는데 최저가 안 되니까 최초업에도 최저 안 되면 나가리잖아. 신경 써야 돼. 그 신경 쓸 수 있는 시기가 이거 이번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 1월, 2월 되면 끝이야. 끼케야 9조, 넉넉 잡아도 10조예요. 이거 지나고 하면 다시 내신해야죠. 맞죠? 수시하는 분들 내신해야 되잖아. 이제 수능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탐구, 개념도 정리가 안 됐으면 이거 좀 심각한 거거든요. 특히 이과는. 지금부터 학원 다니면 되겠지. 늦어.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기엔 지금 늦단 말이야. 학원 다니더라도 미리 진도 나가야 돼. 인강을 하건 EBS를 하건 시간이 없다. 그럼 수학은 언제예요? 내 말이. 국어는 언제예요? 내 말이. 시간이 없어. 그 다수의 지금 고3 애들이 영어 1등급이 나왔던 애들 이 모두 다 하는 말은 이거예요. 영어가 안정적으로 1위였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덜었다.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잖아. 맞죠? 그 영어 1을 요 두 달간 넉넉 잡아 10주 안에 달성되면 좋고 지금 안 되더라도 최단 기간 안에 달성되게끔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하라는 것만 좀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제 말 이해하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점수인 거는 알고 가야 돼. 내가 지금 1등급이야? 그럼 그 1등급을 더 수월하게. 내가 지금 2등급이야? 그럼 1등급으로 가야죠. 내가 지금 3등급 이하야? 그럼 너는 지금 필요한 게 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죠? 잘 모르는데요. 단어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어. 지금 모의고사 풀 거다.